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여기 건물이 곰팡이가 신기하게 많이 안 서러 있다. 폐건물 오면 이렇게 주구장창 곰팡이가 벽에 있는데 여기에는 천장에만 곰팡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건 벽지네. 벽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 수용자도 있었던 수건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수건. 이런 세창살 있는 수용소에서 어떻게 지냈지? 보이십니까? 작업일보 해가지고 여기 수용된 사람들 강제노동시키고 그랬나 봐. 1999년 입출고 상황, 기계 사용 현황, 이런 작업일보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이는 더러운데 여기는 종이가 깨끗해. 이 수산업체에서 사용한 작업일보 같아. 뭐 강제 노동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작업일보랑 인수증, 먼지에 뒤덮인 인수증 이런 거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1990년도에 썼던 그런 종이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와, 이 뭐냐, 이거. 양말. 엄청 못낀 양말. 요즘은 이런 디자인 양말 신지도 안 하죠. 이런 양말이랑, 팬티. 팬티도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다 사갔다. BAC 팬티는 뭐지? BYC 팬티는 들어봤는데, 이런 팬티도 남아있고요. 여기도 팬티 있는데, 팬티가 낡은 걸 입은 건지 이게 다 사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건 빨래할 때 문질렀던 그런 빨래 소리 같아요. 여러 가지 빨래들이 남아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와, 이 원생이 입었던 옷 아이가 이거.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디자인의 옷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작아. 90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옷이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완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사생활 보호 카드 드리려고. 여기는 2호실, 2호실인데, 벽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반장, 김범어, 장모 씨, 안모 씨, 박모 씨, 신모 씨, 임모 씨, 김모 씨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고, 아마 이 사람이 반장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2호실 한번 들어가 보죠. 2호실은, 와, 청소할 때 썼던 빗자루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 수용자가 그린 글이 있는데, 낙서인가 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남성의 거기를 지칭하는 욕설이 적혀 있고, 지옥이라고 두 글자가 적혀 있다. 원생이 적은 것 같아. 여기가 지옥이다. 이런 의미로 적은 그런 낙서가 있네. 그만큼 이곳의 생활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당시 원생들이 사용했던 베개랑 이부자리 다 남아있고요. 와, 바지도 그대로 있다. 이게 거의 초등학생 사이즈인데, 바지가 작은 걸로 봐서 수용됐던 원생들 체격이 엄청 왜소했나 봐. 여기는 손거울, 이런 것도 걸려져 있고요. 이 거울도 아마 한 20년 넘게 묶은 그런 거울일 것 같아요. 이 수용시설이 대우가 얼마나 안 좋았냐 하면은,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항수시문이라고 치시면은, 해당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 1호실.
어? 이러시려도 물건 좀 남아있다. 역시 거울, 거울 있고 걸레. 이게 걸레통이었네. 걸레통에 이렇게 플라스틱에 걸레가 담겨져 있고요. 비상구 글자 있다. 비상구 글자. 비상구 간판 글자 있고, 이건 뭐지? 이것도 비상구 그건 것 같은데. 깨져있네. 유물 발견했다. 카세트 테이프네. 삼성 마크 적힌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 돌아가는 거 딱 부서져 있고요. 허브 그린 샴푸. 네, 이런 샴푸 통은 처음 보는데. 태평양에서 만든 그런 샴푸통인가 봐. 리도 허브 그린 샴푸 해가지고 샴푸통이 남아있는데, 와, 뭐냐, 가격이 1150원. 가격이 1150원이랍니다. 샴푸 가격이. 여기는 당시 책자겠죠? 쌍용 주유소. 쌍용 제품만을 판매한다. 모터 매거진. 월간 모터 매거진 해가지고 세피아 2 탄생. 세피아 누비라 아반떼. 97년 9월 달력이다. 이야, 초딩 때 이런 차 유행했거든요. 세피아인가 뭔가 이런 차 엄청 유행했는데, 이런 거의 20년이 된, 20년이 넘은 그런 잡지가 남아있고, 그때 당시 외제차들 볼 수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포드 윈드스타 등등. 무슨 캠샤프트 구동 이런 거 적혀있는 자동차 책, 자동차 잡지네. 여기도 건물 곳곳에 금연 간판이 붙어져 있다. 문이 다 녹슬어가지고 무너질 것 같아. 여기가 사무실이었네. 사무실.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는 이렇게 종이들이 붙어있는데 색이 다 바래가지고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무실을 들어가보면, 와, 바닥에 당시 사용했던 책자 같아요. 책자들 다 남아있고 액자도 저렇게 있고요. 요거는 사무실에 있던 인터폰 같아.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인터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각종 책자들, 책자들이었을 건데 지금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다 바래서 내용물들은 확인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와, 건강기록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입소일자 85년 해가지고. 이거 다 개인정보인데 왜 이런거를 수거를 안하고 그대로 남아있을지. 문제는 이런 책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도 건강기록부 해가지고 입소일자 84년 적혀있고요. 51년생, 54년생. 여기는 무슨 명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방회사 명함 이런 것도 있고요. 와, 이 파일들 다 개인정보인데 왜 이런 거를 수거를 안 해가고. 에? 사설 수용 승낙서 해가지고 타자기로 친 그런 장비도 다 남아 있습니다. 와,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사설 수용 승낙서 해가지고 주소, 이름, 주민번호 나와 있고, 무슨 상기는 정신분열자로 주민들에게까지 행패와 공공건물 파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을 수용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동의서 이런 걸 받아놓은 파일이고요. 엄청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종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의 다 널브러져 가는 그런 종이고, 문제는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요런 개인정보 종이들이 왜 그대로
회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정신질환자 입소 승인 신청서 해가지고 시장, 군수 신청기관면 장항수심원 해가지고 다 적혀있죠. 장인들이 강제 수용을 엄청 많이 했나보다 여기서. 여기도 1990년도 세입증빙서 장항수심을 해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와, 곳곳에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수심원 이 명칭이 있죠. 장항수심원 폐쇄에 따른 수용자 전원 조치, 이게 97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폐쇄가 되고 이 수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간 그런 공문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 건강관리백과 이런 책도 있고요. 보면은, 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수용된 사람들 이름표다, 이게. 이게 아마 생년월일인 것 같고, 입소일자인 것 같아. 84년, 93년, 75년 입소. 이거는 글자가 잘 안 보이고요. 와, 이런 명찰까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화기, 삼성 전화기고, 먼지가 뒤덮인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외래어 사전 해가지고 사전도 나와있네. 스리런, 스과이거우, 스기오라 빈스케, 뭐 이런 외래어들을 사전인 것 같아. 와, 제가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게 다 개인정보. 여기도 또 이런 서류 있잖아. 보호자 외 21명 해가지고 입소 조치 지시, 뭐 아마 이송되는 그런 서류겠죠. 그런 거 있고, 이건 이건 편지네. 당시 편지입니다. 장항수심원 구로구 뭐뭐뭐 귀하 해가지고 우표 다 붙어있죠. 빠른 우편으로 보냈네. 이런 편지가 있고요. 아니, 이런 서류들을 왜 다 정리를 안 한 거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개인별 평가 결과 이런 것도 나와있네. 입원 필요 41명 이런 거. 이런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트로피 이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강제 수용을 했던 시설에 왜 이런 트로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부 테니스 대회 82년도 트로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서류 같은 거 있네. 이 뭐지? 회계 자료인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는 그런 서류도 수십 년 채 방치가 된 채 남아있습니다. 앨범 같은 건데 사진은 없고요.